V를 하려면 엄지가 접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V손가락은 검지와 중지 두 개 있어야 되겠고, 약지와 소지는 이쪽 음에 있어야겠죠. 네. 자, 요들 한번 그려볼게요. 보면 요거 그대로 그림에 적용을 하면은 부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왜일까요? 분명 이렇게 손만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림에 들어가면은 재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팔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게 되면은 팔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다 봤을 때 그 사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다 캐치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제가 또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지금 우리 글린이들 머리에 떠있는 물음표가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것은 육면체입니다. 이 육면체를 좀 더 육면체라는 느낌이 잘 들게끔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다른 면이 보이게 그립니다. 그렇죠.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을 최대한 나타내주는 게 가장 이게 육면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육면체가 아니라 사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육면체인데 이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더 입체적이니까. 얘는 이쪽 면밖에 안 보이는데 저 한쪽 면밖에 안 보이는데 얘는 하나, 둘, 세 개의 면이 보이죠. 자, 이 손가락도 똑같습니다. 얘는 지금 하나의 면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 처음에 그렸던 오각형의 형태가 평면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 각도를 살짝 돌려보세요. 살짝 기울였기 때문에 엄지도 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살을 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이 오른쪽 실루엣이 좀 더 자연스럽죠? 팔이랑 좀 더 잘 이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캐릭터 인체에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죠? 확실히 우리 설쌤이 예시를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밑에 있는 저 네모가 직육면체다 라고 했을 때는 하지만 그 아래도 세 가지 면을 보여줌으로써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물체의 형태를 조금 더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손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좋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게 더 좋다. 삐쭈? 다시 손 이 핀 형태랑 주먹진 형태를 좋지 않은 예시와 좋은 예시를 드려서 보여드리고 올게요. 아, 좋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해졌어요. 그 좋지 않은 예시에 나의 손이 들어있진 않을까 약간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또 저격을 해버리게 되는 건가요? 좀 광역 저격기 그 사자후 쏘실 수도 있습니다. 믿죠? 손을 그릴 때 완전 일자로 평행하게끔 이렇게 실루엣을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먹진 손도 마찬가지. 엄지는 가로로 수평, 손가락은 수직.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평소에 내가 손을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벌써 아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자, 벌써 피해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다 겪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다 이렇게 그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믿죠? 주먹이 이게 크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 손가락의 위치도 완전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와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거의 이제 너클 낀 것처럼.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했었죠. 자, 손가락을 폈을 때는 살짝 펴지게, 손가락을 꽉 졌을 때는 이렇게 모여지게 그려야 된다 했었죠. 이대로 한번 다시 또 적용해서 그려볼게요. 아, 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쭉 펴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펴지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사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약간 불규칙성을 잡아내면은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매력이 극대화돼요. 반대로 사진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일상 속에서 이 규칙성을 찾아서 그것을 사진으로 포착을 해내면 그곳에서 작품성이 나와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불규칙성을 찾으면서 이 불규칙성 안에서 뭔가 자연스러움을 드로잉으로 표현해내면은
이게 좀 더 퀄리티가 있고 작품성이 뛰게 되는 거예요. 강조와 생략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손가락 제스처에서 강조와 생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얘 검지와 소지는 살짝 이렇게 벌려놓고 저는 이 중지와 약지를 모아놓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 동작이에요. 저 보통 이 손 제스처가 옛날에는 모의 제스처라고 했는데 모의 제스처 미소녀체에서 캐릭터들이 이 손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왜냐면 저 손 동작이 진짜 예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불규칙성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무의식적으로도 와 이게 되게 제스처가 되게 예쁘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위의 손이랑 아래 손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래쪽이 좀 더 뭔가 생기가 있죠. 뭔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손 같은 느낌이 들죠. 곡선도 많아지고 이 향에 있는 선들, 얘는 완전 수평 수직 그 자체지만 얘는 좀 더 선의 방향성이 다양하죠. 이게 바로 그 불규칙과 강약.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이 도형화에 익숙해지면은 점점 이제 어떻게 그리냐, 처음에 오각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그려요. 너클 형태. 자, 여러분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도형화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렇게 손을 그려내실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손도 야, 주먹도 이렇게 꽉 쥔 게 아니라 약간 그 전 새끼손가락 살짝. 저 너무 좋아요. 엣지. 엣지죠. 저 그래서 저는 그 잔을 들거나 커피컵 같은 거. 그렇죠. 새끼손가락 무조건 살려줘요. 오해 포인트죠. 있죠? 여러분 확실히 눈에 보이죠? 이제 위쪽은 물론 위쪽도 우리 설쌤이 그리셔서 그런지 좀 예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아래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라인이다. 자, 이렇게 또 8시 59분 타이밍이 아주 길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와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시간이냐면은요. 자, 우리 설 선생님의 전력 60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 픽셀 이상? 야. 뭐야, 이게 보통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한 3분의 1 정도로 작업을 합니다. 있죠? 저도 어릴 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귀를 잘 못 그리면은 전체적으로 엉성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귀를 열심히 그리게 되더라고요. 엄청 잘생긴 영화배우라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라던가 사실 귀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그릴 때는 굉장히 눈 모양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모포비에 대한 그런 모양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귀는 그냥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평생으로 먹을 수 있다.